이제 다음에 1층에다가 이제 도어랑 윈도우 놓는 법을 이제 알려 줄게요. 이거는 역시 아키텍처스라서 이제 우리 도어 먼저 할까요? 도어는 도어를 누르면 지금 단일 플러시 도어라고 하고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 단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900짜리, 높이는 2100짜리 뭐 아무거나 고르고 이거 그대로 써도 되고 그냥 나중에 에디트 타입 뭔가 그 높이나 폭을 바꾸려면 그냥 요 에디트 메뉴를 하고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915짜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1m짜리 문으로 하고 싶다. 그럼 1m짜리로 바꿨고 높이도 2134인데 나는 뭐 2200짜리를 하고 싶다. 바꾼 다음에 이걸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시크네스는 50이고 하이트는 2100인데 우리 아까 2200으로 바꿨죠. 2200 바꿨고 위드가 현재 900인데 우리 아까 1000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요거 해서 이제 OK를 누르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종류의 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만든 상태에서 요걸 이제 1000m 골랐고 다시 아키텍처 들어서 도어 내렸고 오면 여기 지금 보면 벽을 선택하면 이 문이 그려지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하면 문이 위로 열리는 거고 아래로 하면 문이 아래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문은 바깥으로 열리죠. 왜냐하면 그 방화문이 밖으로 나가면 문을 팍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도어는 밖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보통 문은 두짝 달려 있죠. 그래서 요걸 하는데 지금 방향이 아까랑 똑같으니까 반대쪽으로 못 하겠죠.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문도 센터 라인에 그릴 수도 있고 바깥쪽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요까지. 그러면 문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문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문을 어떻게 만드는